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목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지수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호한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이 급등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LS 일렉트릭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에너지 섹터의 움직임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양호한 흐름이죠.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외시장 양호의 국내장 강세인데 사실 이거 강세보다는 급등이 맞고 이런 흐름 나오는 자체도 그렇죠. 방송용으로 좀 그렇지만은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뭐 하나하나 짧게 코멘트 한번 하고 갈게요. 어제 미국장은 등락 혼조가 나왔고 결국은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단이 기술적으로 쌍봉의 흐름이 보여지는 가운데 6일 코스, 7일, 6일 코스로 지금 미국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 그 다음에 8, 7,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지금 4. 뭔가 점점 이게 좁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이종복이가 최근 전략 준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응이 좋아서 내가 할 소리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저 미국장은 뭔가가 지금 어떤 큰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직전의 흐름인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보다시피 어제 애플서부터 테슬라까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은 다 약보합이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나스닥이 저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나스닥의 위치가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아니라 세게는 말 못하는 거죠. 이종복은 스타일이 되게 신중합니다. 자신 있으면 무조건이라는 말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는데 그게 일단은 긍정이다. 빅테크가 다 약한데도 버틴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밀렸다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또 뭐 343에서 345죠 여러분? 그 정도 가면 또 비중 체크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식 방송을 하는 거고 지난 주가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나는 주식 전문가고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뭐 현금 갖고 있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뒤로 미루면서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여기서 미국의 연준 의원들 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차트를 중시 여기거나 어떤 펀더멘털에 입각한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제 미국장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급등락이 대략 100에서 150p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 것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이번 주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대 복병이 있습니다. 최대 복병 바로 블러드. 블러드가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시에 나와서 샬라샬라 할 겁니다. 여기마저 만약에 버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긍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씩 계속 던져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희망이고 사실 제가 어제 야간 방송 희망 방송 위주로 어제도 했는데 최근 1년 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뭐 그걸 내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쨌든 달러가 지금 7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가 있어요. 근데 달러가 101달러대로 꺾여 내려왔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긴축과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긴축과 금리에 관한 거에 포커스로 말씀드릴게요. 달러가 지금 약세로다가 내려왔다라는 자체가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일 확률이 높은 쪽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뒷일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실시간으로 이종복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장이 움직일 때 분명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안 나오니까 계속 긴축 강화의 스트레스가 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에는 섹터별 주도주 강세였고 오늘은 섹터별 종목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저 CPI하고 FOMC의 어떤 스트레스만 없으면 지금은 무조건 매수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단 얘기고 그 CPI 변수와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 입장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장은 섹터별 주도주 강세가 아니고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2차 전지는 계속 순환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장 특징은 코스모예요. 알다시피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과에서는 가장 소외받았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굵은 주식 중에는. 여지없이 고점에서 빠지고 올라간 게 적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가면서 5,000K 정도 터지면 아마 코스모도 앞자리가 바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도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포스코 퓨처 한번 했어요. 적산병급 이상으로 마주보는 고점까지 오니까 또 오늘은 탄력이 주춤하고 같은 포스코 그룹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스코 DX가 또 신고가를 갔는데 이 주식은 어제 6% 가까이 한 방에 확 죽여버렸죠.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보다시피 종목이 조종을 받으면 조종이 예쁘면 그냥 여지없이 세게 움직인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는 오늘은 좀 둔하고 어제 조종을 받았던 포스코 DX는 폭등해 드디어 포스코 엠텍도 12% 올라가는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팔자 그 어르신 종목 진단 해준 겁니다. 눌리니까 얘도 보면 어제 한번 눌렸죠? 그냥 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종목이든 지수든 조종받으면 진짜 이렇게 좋은 장인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백미인데 지금 보면 LS가 또 신고가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요. CS윈드도 다시 신고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또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기똥차게 움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나는 좌우당간 2만원 넘어가는 걸로 본다라고 했는지 올라가는 걸로 본다라고 했는지 어쨌든 최근에 에너지가 무지하게 세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추가 상승형인데 조금 가벼운 주식들이 요새 원전 관련주가 급등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건 또 한번 차익 실현해주고 가고 그런 스킬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요 에너지 때문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조종 예쁘게 받은 주식은 급등하는 거고 고점에 있다가 밀렸는데 그렇지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에선 제일 세지 않습니까? 조종을 60일선 언저리까지 기가 막히게 받으니까 바로 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킬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 호가 물량 이종복이가 요새 얘기 많이 해줬어요. 자, 주성이 한번 볼까요? 기존의 주성이가 강할 때 호가하고 지금 호가를 보시면 호가 물량의 그 물량이 적어요. 이래서 주성이가 5% 8% 못 올라가는 건데 뭐 호가의 물량이 작다 보니까 5% 8%를 못 올라간다고 한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이런 기술적인 스킬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주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야간 방송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에너지 섹터가 움직임이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급, 제한적인 매수 여력에서 기존처럼
2차 전지와 양대축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처지고 있는 것 정도다. 뭐 요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가 백민 에너지 대비해서 다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쁜 거 아니다. 주도주의 관점에서 계속 설명해 주셨던 반도체 또 쉬어가는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원전은 정부가 어제 추가 원전 건설,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또 모멘텀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요? 337, 335죠, 여러분. 이제 딱 이틀 만에, 그죠? 지지가 높아졌고, 또 마이너스 335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항상 변곡점 앞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일 그냥 할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다음 주 시장 전략이거든요. 7월 7일 날그 얘기했던 거. 여기 보면 삼성전자 7만에서 68,500원에 선물이 333에서 331. 이번에도 또 삼성전자 7만에 왔고 7만을 살짝 깼어요. 그리고 다시 7만 1,000원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위 지수대는 기회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변곡점에서 테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정식으로, 정석으로 그냥 얘기해 주지만은 이 내가 주장하는 코너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 템포가 빠르다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배터리과나, 아니, 저 반도체과나 종합이 350대 왔을 때 주도주 추격 매수하지 말고 333을 봐야 되는 지수 때도 계속 얘기해 줬었고, 대신 반도체가 순환매가 기똥차게 나와서 그게 묻혔었던 거고요. 나중에 지수 얘기 좀 자세하게 할 타이밍이 오면 또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6월 27일인가? 그 야간 방송 시황은 처음으로 지수의 조정을 얘기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기회다라는 얘기 해 줬다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율이 높으니까 얘기는 해 드릴게요. 대신 CPI 수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초보분, 초보자나,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337, 그다음에 335 얘기해 드린 거고, 최근 강조 섹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방송을 보시면 제목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핵심 주도주예요, 여러분. 핵심 주도주. 이 종목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방송이 핵심 주도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기관점 양호 2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도 에너지 건설 기계가 먼저 튀어나왔다라는 거, 방송 한번 VOD를 다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원래 유튜브 썸네일이 이제 이 종목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까 굳이 어그로를 안 끌고 내가 하는 방송으로 그냥 썸네일이 나와도 나는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아직은 좀더 고정 시청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 쪽은 캐시가 동반된 주도주라 되게 센 거고요. 이제 에너지 쪽은 지난번에 CS에서도 그랬고 LS가 또 요새 상대적으로 또못 가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쪽 에너지 섹터는 캐시가 2차 전지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직 캐시가 에너지 저기 배터리만큼 있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등락 혼조를 활용한 매매가 유리하고,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을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전문가 3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쪽은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요. 아, 어제 제가 신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호가 물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호가 물량의 공백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거래량이 1분에 한주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세게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긍정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암호고리인 정도는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설령 그려져도 저는 이쪽 방향을 예상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호가의 물량이 있는 쪽을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어제 미국장이 양호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고 강세장보다는 조정받을 땐 적극 매수, 그 다음에 CPI 눈치 보면서 배팅 조절하는 요 정도로 시장을 보신다면 무리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CPI 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정도는 1차적으로는 좀 느껴진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CPI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13일에 또 반영이 되는 그 지표인데요. 그에 앞서서 내일 또 미스터 마켓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판단 들어봤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 시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 CPI를 보면서 배팅을 조절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마켓텐도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